노스트라다무스에 이어 상당한 적중률을 자랑하고 죽은 후에도 다양한 예언을 적중시키고 있다고 불리는 불가리아의 예언자 바바 방가. 그녀는 어렸을 때 토네이도에 휘말린 것이 계기로 시력을 잃었지만 대신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한다. 그녀는 1996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 지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런 바바 방가의 2023년의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 중 특히 흥미로운 4개의 예언을 소개하자. 생물 무기 실험 및 사용 가능성. 2023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생물 무기가 사용되는 해라고 한다. 때때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더욱 전황이 격화되어 러시아 측이 신경가 쓴 오보초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서방 국가는 우려하고 있으므로 드디어 예언이 현실이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바 방가의 예언에서는 경고가 되고 있는 것에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위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대규모 태양 폭풍이 지구를 공격. 흥미로운 예언으로서 2023년에 무서운 규모의 태양 폭풍에 대처해야 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태양 표면에서 대규모 플레어가 발생한 뒤 태양풍이 폭발적으로 방출되어 전자파, 입자선, 입자 등이 지구를 향해 날아가는 태양 폭풍은 현대의 인프라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다. 만약 대규모의 태양 폭풍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력망, 위성통신, 인터넷마저 마비되어 버림으로 무서운 일이다. 이 예언을 계기로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스페이스X사 CEO인 앨런 머스크 씨가 뇌신경친 뉴럴링크의 실용화를 선언한 적도 있으며 이제 기술과 인명의 경계선은 이미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바바 방가의 예언에서는 이 움직임이 더욱 진행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미래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의 피부의 색이나 특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것은 드디어 유전 정보로부터 이상적인 아이를 낳는 디자이너 베이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지구의 궤도 변화. 2023년의 방가 예언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지구의 궤도의 변화가 일어나 환경이 파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궤도의 변화는 단순한 지자계의 영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핵전쟁 등 인위적인 것의 결과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지구의 궤도가 변화한 결과 무서운 재해가 지구를 덮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하나 덧붙인다면 바바 방가의 예언은 아직도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녀의 예언은 훨씬 미래의 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5079년이라고 되어 있다. 그때까지 인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번영한다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